그 마지막 재판 장면이었던 그 살인지옥, 살인지옥 장면 같은 경우는 일부에 제일 처음에 나온 장면이었었어요. 그래서 그거를 한 8회차 정도를 찍었는데, 처음 3회차를 이제 1부의 초반부 살인지옥 장면을 찍고 차태현 선배와 함께, 그리고 바로 나머지 5회차 정도를 이제 이 영화 1, 2부의 클라이막스 엔딩 장면을 찍은 거죠. 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초반에는 이게 이렇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, 그러니까 영화 이 1, 2부를 합치면 4시간 40분 정도가 되는데, 그 4시간에 가까운 간극을 어떻게 이거를 점프를 시켜서 감정을 표현을 해야 되는지가 계산만으로는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촬영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과 거기에 나오는 모든 배우들이 모여서 그 장면만, 그 재판 장면만 가지고 한참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. 그래서 프리비주얼로 어떻게 그려지고, 어떻게 카메라 셋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 세세히 체크해 나가면서, 그 전체를 계속 읽어 나가면서 리딩을 하면서 준비를 했던 그 부분이고요. 영화 전체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1, 2부의 현실의 강림을 연기를 할 때 기본이 됐던 건 2부의 천년 전의 강림과 그리고 해연맥과 덕춘의 그 셋의 관계에 뭐라 그럴까, 많이 기댔던 것 같아요. 그 천년 전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1부에서의 강림, 또 2부에서의 강림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도리어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연기하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마음을 둘 곳이 있어서, 그 뿌리가 어딘 줄 알기 때문에. 물론 1부와 2부가 같은 스토리고 이어지는 스토리일 수도 있죠. 근데 분명히 목표 지점이 다른 지점이 있지만 굉장히 정확했어요. 1부의 색깔과 2부의 색깔이 각각. 그렇기 때문에 또 그 1부와 또 2부의 각각의 그 영화 안에서의 씬 구성이나 거기서의 지문 디렉션들도 또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, 그렇게 분리돼서 연기하는 것이, 물론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감정을 계산을 해서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나가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려웠지만, 한편으로는 그 시나리오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따랐죠. 네. 저는 작품을 선택을 하고 작업을 해나갈 때 제가 먼저 우선이 돼서 제가 먼저 돋보이는 것보다 이 작품이 정말 큰 사랑을 받았으면 하고요. 늘 그리고 이 작품이 좋은 작품이 되기를 늘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뭐 그렇게 거창하게 저는 뭐 제가 무슨 뭘 떠받들고 양보하고 배려하고, 물론 작업을 할 때 뭐 작은 일상에서 작업하는 순간순간에 그런 마음을 늘 가지려고 노력을 하죠. 하지만 뭐 그렇게 거창한 어떤 생각이나 네, 그런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. 아직도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한 과정을 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저 좋은 작품을 위해서 주연 배우로서 혹은 또 조연 배우로서 제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냥 노력하는 것뿐이고요. 신과 함께에서도 강림, 어쩌면 강림도 그런 인물이 아닌가, 이 안에서는 라고 생각이 듭니다.